오늘은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시들어지고 생기를 잃어버리지요. 햇볕이 화초가 햇볕을 받지 못하면 시든 것처럼 사랑받지 못한 사람,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눈에 생기가 없고 의욕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갈망하지요. 사랑이 뭐냐? 한문 글을 보면요, 사랑을 잘 표현했어요. 사랑은 받을 수 밑에 마음심이 있다. 그 말은 마음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마음 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다운 말과 웃음을 주고받을 때 사랑이 있는 거죠. 참된 사랑이 오갈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죠. 자, 아가서의 노래, 사랑의 노래, 노래 중의 노래.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되겠죠. 예. 자,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입맞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 애들은 뽀뽀해 막 이러면서 박수치고 막 그렇게 막 시키지 않아요? 분위기가 좋아지죠. 오늘 사랑의 표현,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들 보면 그 깐난 애기, 뭣도 모르는 애기를 자꾸 가서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뽀뽀를 합니다. 자기 안에 사랑의 표현이겠죠. 입맞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사랑은 뭐냐? 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이 좋으니까 어떻게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남자는 무슨 권력을 갖든지 돈을 가지면 나를 따라주겠지. 여자는 내 미모가 더 예쁘면, 매력을 가지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잘 되겠지 생각합니다. 여기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결혼해서 신혼 1년, 2년은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때는 막 남성의 여성이고 막 그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사랑이 생기고 사랑에 막 불타는 거지. 애도 낳고 살기가 바쁘고 힘드니까 점점 그런 수치가 떨어지는 거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에 대한 매력도 끊어지고 도리어 실망이 되고 권태가 되고 그런 부부가 아마 80%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도 세월이 지나면 녹이 쓰는데 10년 이상 지났으니 사랑도 녹이 슬고 흐미해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절정이 결혼으로 보지요. 결혼을 굉장히 성대하게 생각해요. 결혼식 사진 보면 엄청나게 막 꾸며진다 사람들 모시고 결혼식 하지요. 성대한 결혼일수록 갈라서는 게 많고 파경이 많답니다. 왜? 기대가 컸으니까 실망이 큰 거죠. 그래서 너무 성대하게 결혼식 하지 마라. 교회로 왔나? 이건 돈도 안 들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훨씬 낫지. 듣지도 않아요. 무조건 그냥 뭐 좋은 데가. 내가 그렇게 좋은 뭐 못 봤어요. 그것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이 중요하지. 축복받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다. 엄청난 기대 속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큰 실망감 안에서
실패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입맞춤. 아까 2절에 그랬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입맞춤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고백해야 돼요.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말하니까 서로 실망이 생기고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진짜 가족끼리, 부부끼리라면 진심을 말해야지. 꼭 겉돌고 딴소리하고 딴짓 쳐다보고 뭐 진지하게 말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말하다면 이제 시비가 붙으니까 피하려고 그러고 여보 이야기 좀 해. 그러면 기분 안 좋아해도 뭔 소리 하려고 나한테 이야기하자고 그럴까. 이것이 벌써 안 좋은 부부 아니에요. 벌써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 좋은 말이 나오고 진심이 나오고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이번에 새 생명 초청을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가족, 친지, 부모, 형제, 자녀 그럴 겁니다. 밥 한 끼 사준다고 요즘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영화 한번 보여준다고 교회에 따라 나오겠어요? 가족 편지 어떻게 쓰느냐? 어떤 사람은 남편의 좋은 점 20가지를 쓰라고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막 끙끙 앓는 거예요. 20가지가 있어야지. 아니 지금까지 좋은 추억이 없냐? 100가지도 써야지. 곰곰 생각하면 다 있어. 써보면 참 고맙구나. 그러면 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좋은 추억, 감사거리 다 적는 거야. 곰곰 생각하면 있는 거니까 나오지. 그 다음에 내가 살면서 미안한 점도 적고, 그렇죠? 우리들의 앞으로 꿈,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하자 하는 그런 다짐이나 그런 요청. 아마 진실한 고백은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가족 초청한다면 꼭 그걸 한번 하셔야 된다. 오늘 1장 9절을 봅시다. 내 사랑,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구나. 바로 왕의 말, 옛날에는 말이 자가용이야. 임금님의 자가용이 제일 좋았겠지. 제일 좋은 말. 멋지게 생기고 잘 빠지고 힘 좋고. 바로의 주마에 비교해요. 너 멋지다. 잘생겼다. 이게 칭송하는 거니까. 사랑은 칭찬하고 칭송하고 좋은 말 하는 거지. 험담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잘못했다고 자꾸 쪼아대고 그러면 다 피하는 것 아닙니까? 자, 15절 봅시다. 내 사랑, 너는 예쁘고 예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자에게 가장 좋은 말이 뭐일까? 어여쁘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 되겠지. 곱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서 곱게 보일 수 있지. 곱게 보는 것, 자기 자녀를 곱게 보는 것, 자기 가족을 곱게 보는 것, 자기 배우자를 곱게 보는 것, 이 마음이 벌써 복된 것 아니에요. 마음에 가시가 있어갖고 꼴 보기 싫고 냉담하고 그 자기 불행이죠. 곱다는 고백. 여자는 머리 한번 하고 와도 멋지다는 말을 듣고 싶고 옷을 입어도 좋다는 말 듣고 싶지. 말이 하기 쑥스러우면 문자라도 보내. 딴 문자는 잘 보내면서 그 문자는 왜 못 보내. 그리고 또 밥 주라고 그러지 가서. 예. 밥이 멋이 나고 해서 그래갖고 찬밥 나오기 싫지. 최고의 칭찬이 예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기 자식을 자기가 갖고 가고 자기 부인과 남편도 서로 가꾸어 가면서 세워져 가야 되지. 시간이 갈수록 더 좀 이렇게 아름답게 기품 있게 소중하게 세워져 가야지. 밤낮 서로 헐뜯고 불평하고
뭐라고 그러면서 깎아내리면은 점점 망가진 게 아닐까요? 망가진 정도가 아니죠. 그런 어려운 말을 계속 들으면 그게 병이 안 되겠어요. 속이 안 상하겠어요. 엄청난 비극이 오는 거죠. 예. 자,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금포도로 힘을 돕고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 사랑이 병이 된단 말이죠. 여자고 어린이고 청소년이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빗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면 순해지고 따라옵니다. 왜 애들이 빗나갑니까? 진실한 사랑이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죠. 가족이란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워지면 진짜 힘듭니다.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확인하면은 좋아지기 시작하고 잘 따라오고 협력하고 그렇습니다. 부부가 갈등이 있고 찬바람이 불면 애들의 마음은 병이 들죠. 정서의 불안. 평생 마음 편치 않고 불안해하고 갈등하며 살 수 있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원만하면 애들의 마음은 화초밭처럼 편안하고 좋아지죠. 좋은 집이 중요하지 않고 돈 많이 갖다 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 있다면 정말 귀하죠. 잠언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날마다 고기 먹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채소만 먹으면서 화목한 것이 훨씬 나으니라. 화목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의 병. 이번에 어떤 육군 상사가 전철을 찔렀는데 아마 결혼해서 뭐가 안 맞아서 헤어졌는데 아마 자기는 다시 재결합을 요구했는 것 같아. 여자가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마 쫓아가는데 몇 번을 찔렀지. 뭐 신문에 크게 나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 남자 욕도 못해. 한번 사랑이 깊어지고 정이 들어가면 끊을 수가 없잖아.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요구를 했겠지. 안 들어주니까 포기가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라도 막 일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랑이 병이 될 수 있죠. 사랑은 애절이에요. 예절을 지키죠. 무례하지 않죠. 그래서 존중하고 말도 싹싹하게 하고 태도도 곱게 하고 그럴수록 서로서로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무식하고 안 된 집은 막 끈떡하면 불평하고 함부로 말하고 안 할 말하고 막 자기 집을 자기가 막 허는 거 있죠. 예. 우리나라 애절교육, 매너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 내가 에딘버러에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거기입니다. 그 유럽 목회자 우리 바울 선교회 모임을 가졌어요. 세미나를 내가 한번 했는데 한 3일 뭐 민박집에서 그냥 비용 절감하게서 그렇게 모여서 세미나 했습니다. 끝나고 오기가 좀 그래서 알아보니까 일본인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더라고. 거기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먹으면서 좀 투어를 했는데 가다 그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여기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 한 달에 400만 원씩은 내야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뭐 대학교보다 더 비싸냐. 근데 영국에서 이 교육제도가 잘 돼 있고 학교가 좋은 거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그 인터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 일단 가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 차로 갔어요. 마침 지금 시간에 애들이 운동장에 많이 있더라고.
몇 명 데리고 인터뷰를 했지. 내가 느낀 것은 여고생인데 얘가 굉장히 상냥하고 매너 있고 싹싹하고 기품이 있어. 아, 이런 것을 원해서 영국 신다는 말이 나왔고 그런 걸 병학에 해서 그 비싼 학교를 부모들이 보내놓은구나. 내가 그 생각했어요. 앞으로 한국도 살 만큼 살면은 매너가 얼마나 중요하냐, 인품이 얼마나 중요하냐, 상냥하고 겸손하고 싹싹하고 사람 마음을 끄는 그런 거. 참 그런 학교를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사랑은 그런 건데 15절에 본문이죠.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새순이 막 나는데 여우가 뛰어다니면서 뭐 그 여우 그림 있죠? 여우가 막 다 돌아다니면 이 새순이 다 떨어지고 막 포도원이 망가지니까 적어 없애야 한다고 말이죠. 가정의 행복을 허무는 여우가 무엇인가? 아까 말했죠. 이혼은 주로 비난하니까, 무시하니까, 함부로 말하니까, 속상하니까 못 산단 말이야. 밥만 먹고는 못 살잖아, 사람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갈라서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면은 이제 그 집을 허무는 겁니다. 더 못 사는 거죠.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뭐냐? 왜 그런 말 할까? 자아가 잘못됐죠. 자기 고집이 있든지 교만이 있든지 자아가 강하든지 결국은 그 자아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 십자가로 가지 않으니까 자기 자아만 강해가지고 부딪히고 욕심부리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으신가. 사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릭 프롬 책이에요. 저분은 독일 분인데 미국서 쭉 활동했죠. 이 정신분석학자, 정신의학자, 상담자로 유명한데 유명한 책들을 썼어요. 사랑의 기술부라는데 무슨 기술 부른 게 아니라 저게 지금 예술이라고 돼 있어요. Art of Loving 그랬더라고요. 아트가 예술이지만 이 미술 작품. 사랑은 미술 작품 같은 거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사랑은 연습하고 훈련하고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고 이러면서 이게 몸에 배고 작품이 만들어지죠. 근데 보통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랑은 대상만 찾아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어디 이쁜 경치 있으면 멋지게 그려지겠지. 이쁜 경치 가면 잘 그려집니까? 이게 있어야 그려지지. 이쁜 여자 만나면,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하라고 생각해. 사랑하라고 생각해. 사랑에 기술이 없어. 사랑에 속옷 없어. 사랑하는 그런 친절하고 배려하고 진실하고 이런 것이 몸에 안 배 있어요. 그러고 그냥 한다고 생각해. 정신없는 일이지. 이분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책임감을 갖는 거다. 가족 책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족들을 한번 구원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랑은 정성과 헌신을 드리는 거다. 거저 안 생기죠. 뭔가 심어야 되고 정성과 헌신을 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좀 괜찮은 가정은 굉장히 가정을 소중히 해. 자기 남편을 소중히, 부인을 소중히. 그러면서 서로 소중히 세웠나면 막 사는 가정은 그런 게 없어. 그냥 함부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대충하고 막 그래서 점점 망가지는 거지. 조금 차이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대충하면은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 다 그 입력되고
습관이 되고 말투가 되고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자식 세대를 위해서도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시간이든 정성이든 물질이든 애정을 주는 거죠. 줄 때 나도 풍성해지고 상대방도 풍성해지고 주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 됩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행동이다. 주는 것은 뺏기는 것이다. 아니다. 희생도 아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은 힘과 부여를 경험하는 일이다. 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를 보면서 결혼식 때 서야겠던 다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 곁에서 함께 해준 고마운 손길들, 수 없는 수고의 손길을 기억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인데 고마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리고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병이 들어서 불평만 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딱 짝 지어주신 것인데 인간이 자꾸 딴 생각한 게 아닌가. 내게 있는 사람, 내게 주신 사람은 소중히 여길지 모르고 지금 자꾸 딴 데다가 딴 남자, 딴 여자 눈 돌리고 있는 이런 일은 없는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사랑은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신속성을 목표로 하니까 인내란 걸 엄청 어려워하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남자의 성을 그 에릭 프롬이 말했어요. 그 책에 그랬더라고. 남자의 사랑 주려고 그래. 사랑을 주어. 사랑을 안 주고 남자는 견디지를 못해. 몸살이 나.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못 준다면 그건 불구자예요. 사랑을 주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젖을 줘요. 젖을 못 주면 고통스럽고 몸살이 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천적인 창조는 사랑이고 주는 겁니다. 내 사랑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부뚜막에 속은 그림을 한번 보았어요. 저 말은 한국의 유명한 속담인데 솥 바로 옆에다가 책을 놓습니다. 요즘은 뭐 싱크대가 좋으니까 그럴 필요 없지만 그전에는 바로 솥 있고 국솥 있고 그 옆에 소금단지가 있지. 항상 국을 끓이니까 간을 보면서 소금을 좀 넣는 겁니다. 맛이란 게 어떻게 보면 그 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간이 안 들면 못 먹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안 넣으면 효과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겸손이 없이, 수고 없이, 헌신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둔 데 좋은 가정 되겠습니까? 다른 건 좀 어려워도 가정이 오면 편안하고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힘 있고 재충전 받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밖에서도 힘든지 집에 돌아가지고 서로 갈등이 온다면 그 어떻게 살아 버려요? 그게 계속되면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대화도 안 되지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안 됩니다. 교육도 안 되고 마음이 없는데 농사가 되겠어요? 사업이 되겠어요? 가게가 되겠어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귀인은 사랑을 안 해줘서 또 기대하죠. 사랑을 너무 받으려고 기대한 것도 좀 그래요. 자기 아내가 천사가 아니거든. 사람이고 힘들고 두렵고 어렵게 살아가잖아.
너무 막 잘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옆에만 있어줘도 고맙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한 것도 고맙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랑은 요구하는 거 뺏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더 받아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주고 내가 조금 더 배려해주고 조금 양보해주고 내가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고마운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게 있어서 함께하고 도와준 것도 잃어버리고 괜히 우리 마음에 허파에 바람 든 것처럼 허영이 들고 세상에 욕심이 물들고 교만이 들어가고 뭐 다른 생각이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사랑이 어디서 오나? 사랑이 쓸개처럼 속이가 붙어있으면 계속 나올 텐데 그렇지 않잖아. 사랑이 어디서 오나? 인간성의 변질, 사랑이 시들고 녹슬고 사랑이 어디서 와야 되나? 이게 우리 이제 고민인 겁니다. 모든 작품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을 목말라지만 진짜 사랑이 어디서 오나?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10절에 우리들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사랑의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받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 아무리 봐도 사랑이 어렵습니다. 욕심이 앞서고 이기심이 앞서고 세상 생각이 앞서기 쉽습니다. 오늘 술람미라는 시골 아가씨, 그 임금님 왕자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청순한 매력이 있어요. 시골 여자지만 그 매력에 빠져서 마음을 뺏기고 결국은 결혼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왕가의 왕이 평민하고 결혼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귀족하고 결혼해야 돼. 영국의 왕 받을 계승자 1위였는데 이혼녀하고 사랑에 빠졌어. 그 여자가 심부름 부인이야. 그렇게 결혼 왕이 못 되는 거야. 그럼 왕관을 택할 건가 여자 택할 건가 고민하다가 결혼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혼녀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랑에 세계적인 사랑이 유명했어요. 오늘 여러분, 아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술람미처럼 시골 여자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하고 결혼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하고 함께 사시려고 오신 사랑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가서는 뭡니까? 아가서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핍박합니다. 지금 러시아도 엄청 핍박하고 중국은 전부 선교사 쫓아내고 인도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좀 나라가 강해지면은 일단
기독교 사상을 싫어하던.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체제를 위해서 자꾸 저는 엄청 힘들지요. 이렇게 힘든 시대에 나는 누구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아가서는 너는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의 신부, 주님 사랑 하나로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고한 사랑. 그 사랑을 소유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살다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만두고도 싶고, 그렇죠. 인간인지라 그래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막 쌓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2절이에요. 주님이 용서했으니, 주님이 사랑했으니, 주님이 친절하게 되었으니까. 너도 주님 사랑받았으면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이게 답이에요. 인간은 절대 큰소리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주님과 사랑을 말하지요.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구도자 알아보려고 온 사람이 있어, 교회.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 그 말은 구속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셨구나. 그 사랑 받았으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천국의 주님 품에 사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좋아하고, 말씀도 좋고, 주님과 만나는 것도 좋고, 대화하는 것도 좋고, 생각해도 좋고,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혹시 여기 독신으로 사신 분, 아직 결혼 안 한 분, 또는 혼자 사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가서의 사랑, 남녀의 사랑, 육신의 사랑, 더 지나간 성경의 사랑은 주님과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은 훨씬 더 깊은 거예요. 더 위로가 커요. 더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주님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만나면 좋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왜 주님 나라는 그런 곳이니까요. 영원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반 정혜숙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순남미 여인 같고 보밀 같은 저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은 고백하고 표현하라는 말씀에 아가서 말씀 중에 남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칭찬하라는 말씀 듣고 제 마음에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보물 중에 보물이고 보석 중에 보석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정여사 고마워, 진심이 담긴 답변이 왔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함이 다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주신 남편과 가족들, 제자 반원들과 좋은 년들을 소중한 보화로 여기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시다. 아가서 말씀, 사랑의 노래, 우리의 삶에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의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사랑과 평화와 기쁨은 없고 없어야 할 헛된 마음, 헛된 생각, 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 없고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제발 하나님 겸손히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구한 사랑, 십자가 사랑, 겸손히 의지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은 다른 건 없어도 사랑 있고 서로 우애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보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협히 여겨주시고 오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은혜 주신 것 같이 주님의 사랑 의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족을 긍휼히 여기고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의 예술 대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작품이 만들어지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주고 희생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다른 건 없어도 사랑의 사랑 배려하고 섬기고 애절 바르고 남을 더 생각하고 더 섬기고 봉사는 사랑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있게 도와주시고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가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사랑만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사랑받은 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랑을 누릴 자 하늘에 소망 가지고 천국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신 아버지,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물과 헌신도 받으시고 사랑의 사람들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에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니 오늘 아가서 말씀 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